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글렌모렌지 크라운 빈티지입니다. 제 채널 오래 봐오신 분들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글렌모렌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실 거예요. 모든 증류소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바틀을 가지고 있는 증류소가 글렌모렌지이기도 하고요. 글렌모렌지를 찍으려면 몇 번은 찍었어야 했는데 엄두가 잘안 나더라고요. 어디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계속 글렌모렌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다가 최근에 크랑빈티지를 구매를 하고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모아보고 있는데 95년부터 96년까지 빈티지의 크랑빈티지를 살펴보고 비교 시음도 한번 해볼게요. 이 시리즈는 글렌모렌지 오피셜 중에는 최상위 라인이에요. 23년에서 27년 정도 사이에 숙성 연수를 보이는 제품들을 빈티지별로 내고 있고, 숙성 연수 대비 가격 생각하면 사악하죠. 면세점에서 사도 거의 한 7,800불? 유럽에서 발매가가 600파운드가 넘는 술이니까요. 글렌모렌지가 LVMH 소속이잖아요. 누가 명품 회사 아니랄까봐 박스부터 정말 디테일은 다 미쳤어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 목각으로 된 박스인데, 박스부터 한번 구경을 해보면 이렇게 나무로 된 목각 박스에 여기 있는 이 메탈 플레이트. 장난 아니죠? 박스를 열어보면,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 병부터 진짜 고급스럽죠? 근데 여기서도 또 진짜 미친 디테일이 어디서 나오냐면, 술을 담은 박스의 이 우드 색깔이 술마다 다 다르거든요? 빈티지마다 위스키의 수색이나 위스키의 캐릭터에 맞춰서 우드 케이스인데도 이 우드 케이스의 컬러까지 다 맞춰요. 여기에 있는 96년 빈티지는 색상이 되게 밝죠? 이 색깔에 맞춰서 박스 색깔도 밝은 컬러. 97년 빈티지를 보면 얘는 와인 캐스크를 좀 많이 쓴 애라서 위스키 수색이 좀 붉은 편이에요. 약간 붉은 톤의 우드 박스에 넣어놓고 얘도 위스키 수색에 맞춰서 우드 박스 색깔까지 다 맞추고요. 더 미친 디테일은 이 우드 박스를 넣는 겉박스가 있거든요. 위스키 수색에 맞춰서 이렇게 겉박스 색깔까지 다 맞춰요. 이 비싼 가격이 아깝지 않게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는지를 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거추장스러운 박스는 이제 좀 치워버리고. 글렌모렌지 그랑빈티지 시리즈는 빌 럼스덴 박사가 글렌모렌지를 맡고 나서 만들어진 시리즈고, 1989년 빈티지부터 시작해서 나온 제품들이에요. 매년 쓰는 캐스크 타입이나 위스키의 정보들은 조금씩 달라서 마시는 빈티지들마다 특성이 되게 다르거든요. 글렌모렌지가 원래 캐스크 피니싱으로 되게 유명한 증류소다 보니까, 그래서 글렌모렌지가 다양한 캐스크 피니싱을 하는 제일 유명한 시리즈 중에 하나가 바로 프라이빗 에디션 시리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시리즈들이 되게 유명하죠. 얘는 리토스테이드 와인 캐스크를 쓴 밀션, 콤판타도 와인 캐스크고, 스피오스가 엑스라이 캐스크. 이런 식으로 다양한 캐스크 피니싱을 해놓은 실험들이 있는데, 요거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크랑빈티지도. 프라이빗 에디션에 환장했던 사람들은 이 그랑빈티지를 하나둘 먹다 보면 다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구조를. 악마예요, 악마. 얘네들이 어떤 캐스크 타입이랑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보면 알코올 도수는 다 낮아요. 항상 글렌모렌지가 가장 킹받는 부분이죠. 절대 고도수를 내놓지 않아요. 다 43도로 고정이 되어 있는 시리즈고, 여기에 이렇게 시리즈마다 설명서가 들어있고 안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글렌모렌지 97년 빈티지가 일단 버번 캐스크에서 먼저 숙성을 하고, 샤또 몬토쉬 레드 와인 캐스크, 그러니까 와인캐랑 버번캐 섞은 제품이고, 여기 있는 96년이 엑스버번이에요. 색깔이 지금 뭐 수색으로만 봐도 훨씬 밝죠?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를 쓴100% 버번 캐스크 제품. 1995년 빈티지는 버번 캐스크에 숙성을 한 다음에 돌로로소 쉐리를 넣고 샤또마고 레드와인 캐스크 같이, 버번캐 모렌지 하나랑 와인캐 올로로소 같이 쓴 모렌지. 일단 맛을 한번 보죠. 자, 하나씩 깔아놓고, 일단 글렌모렌지 그랑빈티지 1997. 얘는 일본에서 들어오는데요. 얘만 이렇게 알코올 도수 부분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병 디자인 쉐입 하며 이 뚜껑의 이 빌드 퀄리티 하며 글램오렌지가 18년, 19년 시그넷 같은 것도 보면 가격 대비 굉장히 고급스럽고 박스도 그렇고 병도 뚜껑도 포장은 정말 잘해요. 96년도 빈티지 얘도 43도짜리 제품이고 그 나라마다 요 표기가 조금 다른 거 보는 것도 재밌어요. 글램오렌지 1996 빈티지 마지막으로 글램오렌지 1995 빈티지 96하고 95는 먼저 마셔봤었는데요. 96이 정말 맛있었어요. 96을 먹고 너무 맛이 있어서 저도 당연히 사기가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한데 96을 사놓고 한 몇 달 동안 안 따다가 지인들 만나서 땄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날 이제 거기에 있는 50도, 60도 막 짱짱한 술들 다 깨부시고 얘가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랑빈티지를 막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먹어봤던 그랑빈티지 1996 먼저 한번 향을 볼게요. 얘는 엑스버번이고 그 알타염 나스타야는 저도 헷갈리는데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의 엑스버번 캐스크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뽑아낼까를 고민을 했던 시리즈고 그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크리미한 엑스버번의 뉘앙스를 보여주거든요. 글램오렌지가 기본적으로 하일랜드 증류소고 또 목이 긴 증류기를 쓰다 보니까 되게 가벼운 증류액을 뽑아내고 글램오렌지 10년 자체가 그렇죠. 되게 섬세하고 화사한 엑스버번 캐스크의 매력을 잘 보여줘서 저는 글램오렌지에서 라산타, 퀸타루반, 넥타도르보다 글램오렌지 10년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 그거 말고 제일 좋아하는 글램오렌지라고 한다면 18년, 19년이거든요. 버번캐의 캐릭터가 제대로 들어있고 증류액의 특성을 더 잘 보여주는 아무리 글램오렌지가 피니싱으로 유명한 데라지만 그래서 1996은 정말 글램오렌지 버번캐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향부터 너무 고급스러워요. 바닐라, 버터, 토피 되게 부드러운 약간 우디하기도 하다가 이제 그 뒤에 같이 배, 사과, 꽃향기도 나고 꿀향도 조금 나고 43도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강한 볼륨과 이 향 너무 고급스러워요. 정말 진짜 43도인데 어떻게 이런 볼륨이 나오지? 바로 맛까지 보면서 넘어갈게요. 진짜 부드럽고 입에 들어와서는 되게 크리미한 하고 꿀맛이 되게 많이 나요. 그 향에서 있던 그 과일향들도 다 느껴지고 그러니까 거슬리는 맛이 하나도 없거든요. 얘는 정말 글램오렌지 18년이 실크라면 얘는 정말 고급 실크 같은 그러면서 이 볼륨감도 되게 세고 글램오렌지는 버번캐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그랑빈티지를 먹어보진 못했지만 96은 정말 이건 대박이다. 프로익 친자노 임포트 15년이랑 그리고 라가블린 12년 화이트호스 그 정도 위스키를 마시면 정말 이게 알코올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극단적으로 부드럽거든요. 얘는 그까지는 아닌데 현행으로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는 제가 마셔본 위스키 중에 가장 부드럽고 가장 고급스러운 축에 속한다. 1995도 지난주에 제가 모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친자노 임포트 15년하고 다른 애들 같이 마실 때 그날은 너무 짱짱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날 윌레 70도짜리를 먹는 바람에 그날 얘를 딴 게 무의미해져서 완전 쭈구리가 되긴 했는데 처음 땄을 때는 맵고 거슬리는 맛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풀리는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어쨌거나 한 일주일이라도 조금 풀어놓은 상태에서 얘의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완전 달라요. 되게 화사해요. 쉐리라고 했을 때 뭐 그 그랜 드로낙이나 탐두 고인 이런 쪽의 쉐리가 아니고 글램오렌지는 항상 풀 쉐리가 아니라 피니싱 쉐리이기 때문에 훨씬 버번캐 베이스에 얕게 깔리는 쉐리가 들어가거든요. 와인 케이스크도 마찬가지고 기분 좋은 바닐라 노트 위에 꾸덕한 정도까진 아닌데 정말 상큼하게 쉐리랑 와인이 싹 묻어 들어오는 느낌? 맛을 바로 볼까요? 맛있게 만든 술도 맛있게 만든 술인데 와 정말 거슬리는 맛이 하나도 없어요. 피니쉬가 미쳤다. 입에 들어왔을 때는 되게 시트러스하고 상큼하거든요. 올로로스의 단맛도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와인 캐스크의 시트러스함이 튀는데 딱 삼키고 나면 버번 캐스크의 바닐라 달콤한 맛 꿀맛과 함께 올로로스의 캐릭터가 뒤쪽에는 조금 더 남는데 피니쉬가 얘에 비해서 약간 더 매운맛은 있어요. 근데 그만큼 단맛이 더 올라와서 피니쉬가 얘보다는 훨씬 더 기네요. 끈적하고 질척한 단맛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혀 질척거리지 않아요. 너무 깔끔하게 뒤로 쭉 빼주는 단맛이 와 물건이네.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먹어보는 97년 빈티지 와인 캐스크가 어디서 왔느냐가 조금 다른 거예요 서로. 전체적인 결은 비슷한데 95보다 97이 조금 볼륨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95가 조금 더 화사해요. 어쨌거나 97도 버번과 와인캐 조합이 향에서 느껴지고, 맛도 한번 볼게요. 아, 97은 좀 밋밋한데요? 맛에서도 볼륨이 되게 작고, 피니쉬도 뭔가 확 짧은 느낌? 95를 다시 마셔보면. 95가 97보다 살짝 더 맵긴 하거든요? 97보다 95가 훨씬 맛있어요. 오늘 지금 97이 꼴등인데요? 이 수준이면? 95를 먹고 97을 먹으니까 확실히 빠져요, 97이. 근데 아까 박스색이랑 다르게 실제 위스키 수색을 보면 97보다 95가 더 진하죠? 맛도 95가 97보다 더 진하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얘네 둘은 뭐 아무리 고숙성이고 좋은 캐스크를 썼고 뭘 하건 간에 쉐리랑 와인캐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매운맛과 떫은 맛이 미약하게나마 잡히긴 하거든요. 얜 그거 없어요, 아예. 96이 최고다. 야, 진짜 제가 부자면 그냥 데일리로 맨날 요것만 마시고 싶어요. 미쳤다, 96이 진짜. 아, 이렇게 깔아놓고 마셔보니까 96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네요. 아, 97은 진짜 좀 돈 아깝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글렌모렌지 어떻게 보면 끝판왕 시리즈. 줄어든 양이 항상 보여주는 위스키 맛의 평가. 그랑 빈티지는 너무 부드럽고 맛있는 고숙성의 글렌모렌지다. 그런데 숙성 연수 대비 너무 고가라서 저는 그랑 빈티지를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글렌모렌지는 18년, 19년 너무 좋아요. 그 선에서 가급적이면 그만두시고, 만약에 내가 정말 글렌모렌지가 너무 좋아서 프라이빗 에디션도 좀 먹어보고 캐스크 피니싱 시리즈도 먹어보고 18, 19 다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글렌모렌지를 더 먹어보고 싶다면 결국 와야 되는 숙명의 과정이기는 한데, 만약에 글렌모렌지 그랑 빈티지를 한두 푼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취향에 맞는 걸 한번 먹어보고 싶다면 글렌모렌지의 19년이 내 취향이다, 풀 버번 숙성, 그게 정말 나한테 너무 잘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96년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와, 얘는 무조건 쉐리가 좋다, 버번이 좋다 판은 아니지만 글렌모렌지는 기본적으로 버번 캐스크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주이고, 글렌모렌지가 보여줄 수 있는 버번 캐스크 숙성의 극의다. 근데 이 맛있는 위스키를 CS로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43도인 게 아쉽기는 하지만 43도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어요. 글렌모렌지 96년 그랑 빈티지는 정말 너무 추천. 95년, 97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95년이 좋아요. 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구매하겠다, 무조건 95년을 사세요. 연도별로 차이가 좀 있네요. 오늘 마셔본 바로는 96년이 1등, 97년은 돈이 얼만데, 돈이 아깝습니다. 오늘의 글렌모렌지 시음은 여기까지.